대통령의 후손을 찾아서 오늘 또 대상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순국서절의 또 애국지사의 호국명령의 후손 대상을 받으시는 세 분을 모셨는데 오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이인수 박사님과 사모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아마 합동추모식에서 색동옷 입고 잔칫날처럼 기뻐 추모식을 시작하는 행사는 아마 오늘 우리 행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한석교회에 어린이 합창단들이 나와서 수고해줬는데 오늘 이 자리를 귀하게 해주신, 일단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만 은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용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큰 노릇이시고 지난 1회 대회 때 저희 대회가 가능하게 도와주셨던 한국언론인회 명예회장님이신 제재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흥노회의 회장님으로, 그리고 오늘 개회기도로 우리 제2회 추모식을 열어주신 권호영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회의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내일 이어서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양성전 국회 지도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를 맡아주고 계시는 저희 세계한인재단 상임고문이시고요. 두봉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여영덕 박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세계 한인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피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희는 세계에 다 흩어져 있지만 이 뿌리로 우리의 피로 우리의 성으로 민족을 단합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이 고마운 나라, 고마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갚고자 하고 나라와 민족을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저희를 헌신을 다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국 세계한인재단 한국 총재를 맡고 계신 한건 총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합니다. 세계한인재단 일본 회장을 맡고 계신 이찬영 회장님 자리에서 뒤쪽에서 이 앞에 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어제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세계한인재단 호주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백지 교수님 저 뒤에 계신데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세계한인의 날 기념을 위해서 각지역에서 한인 회장님들 우리 재단의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여러 사정 때문에 5일날 행사가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추모식에는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지도 목사님이신 박신범 목사님 자리하십니다. 서울 경찰청의 교목회장님으로 계신 남욱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영화 감독이시고 우리 IT 산업의 협업주의를 일으킨 박철열 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행사와 또 이어서 5일날 행사에 네, 특별 후원으로 도와주고 계신 기가코리아라는 주식회사 기가코리아인데 오늘 기가코리아의 김영록 우리 대표님과 예, 여러 대표님들이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기가코리아의 임원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합동 위에서 합창단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우리 은석교의 성도님들로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저희 재단의 임원 예, 분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기획실장이신 정동화 실장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와 지난 행사들에 있던 많은 자료들을 세계한인재단 홈페이지에 역사 자료로 잘 수록해서 훗날에 우리 후배들 또 이어질 우리 후손들 그리고 또 후손들한테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이 귀감이 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귀한 좋은 어른들이 이렇게 하신 이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가 알려주는 그런 기록으로 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후손 대상을 수상하시는 이인수 박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진웅 목사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자료들은 저희들이 잘 수록을 해서 세계한인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래오래 후손들이 보고 배우는 귀한 자료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수고하고 계신 저희 세계한인재단 간사 여선암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와주시고 귀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사진작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지난 1회 때 행사와 2회 때 행사 다 유튜브에 자료를 잘 올려주세요. 김가중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분한분 귀한 사항과 귀한 일들을 피플뉴스라는 기록에 잘 담으려는 저희들이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플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현 기자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일본 회장님 초청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지 못하는 거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또 한권 총재님께서 소개하신 많은 분들 계신데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의 해로 참으로 뜻깊고 저희들이 70년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30년 후 건국 100년이 되었을 때 많은 어른들은 그때 안 계십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나이가 100년, 100살이 됐을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어른들은 거의 다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1의 인류, 세계 인류, 인류 교도 계승 회복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단상 정우윤 선생님 맡고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행사를 계획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저희들이 하는 모든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사는 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종교 관계 없이 불교계 우룡 스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환영합니다. 또 우리 민중들, 우리 서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막 지나가도 될 그곳에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천여회가 넘게 시민 강좌를 개최해 오신 김정식 총재님 자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일이 훌륭하지 못한 우리 귀빈들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내외 귀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